제가 느꼈던 것을 다른 분도 느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사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좀 사람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사건을 반추해 볼 거 아닙니까? 거의 종이 한 장으로 차이로 살아남은 거거든요. 제가 전당대회 처음에 이런 공식적으로 총격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등장했을 때 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총 맞은 트럼프 딴 사람이 됐다. 죽다 살면 몇 초 만에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다른 미국의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전문가들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경우인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해놨는지 이게 중앙일보의 외신을 소개한 기사에 57명 이름 댓글을 남겼는데 전부가 다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떻게 트럼프 후보를 악마화했는지가 여기 보면 나오는 거죠. 보통 시민들이 뭐 특별하게 많은 생각을 했을 리는 없고 그냥 언론 메시지를 봤을 테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되게 묘사한 내용을 그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지? 조선, 중앙, 동아가 다 마찬가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이번에 의료 사태 초기 과정에서 조선, 중앙, 동아가 여러분들 깃발을 들고 나가는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뭐 바뀔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감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편견하고 선입견하고 잘못된 정보의 바탕을 둬가지고 그냥 육두문자가 뭡니까? 57개 전부가 육두문자인 겁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데 당신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설득할 그런 뭐 힘도 없고 설득할 의지도 없으니까 알아서 다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사실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건도 사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람도 사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똑같은 내가 느꼈던 내가 본능적으로 느꼈던 총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주최한 대담에서 아버지는 피격 사건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될 때 강할 것이고 파이터 싸움꾼이란 점은 변하지 않겠지만 필요할 때 온건한 입장을 취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분들은 생사를 사람이 넘어서는 순간에 짧은 그런 순간에도 사람이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카메라 계속 이렇게 트럼프 후보를 조명하니까 그럼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싶어 그 내용을 한번 이틀 전인가 방송을 내보냈죠. 그런데 아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원래 아버지가 준비한 연설문은 강렬했지만 총격 사건 이후에 원고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 비난에 초점을 맞추 지지층을 자극하려던 연설 내용을 통합 메시지로 수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공화당 하원 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드 외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따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식이라고 안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내면 세계에 일어났구나.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생사를 넘게 되면은 트럼프의 표정은 자신만만하던 평소와 달리 온화하고 감회가 싫어 보인다는
그런 평이 나온다.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네요. 악시오스는 트럼프는 전당대 연설자들이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한 분노 발언을 자제하도록 자신의 보좌진에게 지시했고 이전까지 자신의 방식과 의도 메시지를 좀처럼 바꾸지 않던 트럼프의 변화에 해당한다. 이 악시오스가 아마 정치 전문 매체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의 정치학자 샤디 하미드 이야기는 약간 냉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에 경험했다. 뭐 이런 분들은 정치적 속셈이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